브런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브런칭의 방수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정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브런칭은 녹음일 기준으로 추석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예, 오늘은 저희가 특별 사회자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허진숙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포 인덕션 대표 허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저희 브런칭 협찬사가 지난번에 네. 광고 드렸듯이 네. 저희 협찬사가 또 생겼습니다. 네, 황태장이. 예, 황태장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참여하셨다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후원을 6개월 정도 후원을 좀 또 6개월로 딱 정한 거는 무슨 이유일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찌됐든 6개월 후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댓글 이벤트로 저희 웬만하면 댓글 달면 거의 다 줄 수 있는 네, 예, 그랬죠. 그런, 예, 어떤 거예요, 근데? 황태장이 예. 어떤 거냐고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식사권인가요? 식사권입니다. 아, 만 예. 원짜리 식사권이고요. 오, 예. 네, 가시면 두 분이 약간 모자르지만 예. 넉넉히 드실 수 있는. 예, 근데 매장이 몇 개 되잖아요. 근데 예. 저희들 배려한다고 다른 브랜드 외식 상품권을 사서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많이 놀랐어요. 예, 그래서 뭐 매장이 뭐 제주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외식 상품권으로 매장 네네. 상품권을 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서 황태장인으로 해서 하게 됐고요. 후기가 그래서 꽤 들어왔어요. 네. 예, 그 이분들 10명이 안 되시니까 다 받을 수 있겠네요. 다 드려야죠. 네. 그럼 뭐 그 조금 의미 있는 뭐 댓글 있으면 좀 읽어주세요. 제가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장님이 올려주신 스티브 건데요. 장님이요? 네네. 스티브 장님 제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스텝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도 되죠. 스텝이 달아도 되죠. 예. 예, 읽어주시죠. 저는 저분인지 몰랐습니다. 아 예. 스티브랑 안 어울리잖아요, 외모랑. 장 씨는 맞는데. 예.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질문으로 먼저 던져주셨는데 외식업의 예.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네. 일을 찾아보고 있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외식 경험을 간접 체험하고 싶다면 갓상기 예. 대표님의 브런칭을 시식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보 예. 멘트였어요. 예, 스텝. 스텝답게 댓글을 네네네네. 홍보처럼 이렇게 잘 해주셨군요. 그리고, 예, 그리고 여기 장사 액션 스쿨이라는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분은 또 누군가요? 이분은 누군가요? 뭐 그냥 접니다. 액션 스쿨 하시는 분인가요? 아, 네. 이분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통 단양갈비 이분은 또 게스트로 오셨던 분인데 수원에 계신 분이죠. 예, 오늘 못 오셨고 최다미님 또 저희 최다미님 자주 오시는 분인데. 예, 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가맹 시스템 구축 이분 또 누구일까요? 이분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천일 디저트 자기 회사들 다 홍보하는구만 이름 댓글이 이거 뭐 자기 닉네임들이 다 회사야. 예,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말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있어요. 베러데님. 아 예, 이분 요새 떠오르는 네. 그 글라이더님과 경쟁 관계시죠? 네, 예. 그렇죠. 3,000원을 후원하셨어요. 저희 팟빵을 에피소드에다가 이렇게 직접 돈으로 후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3,000원을 후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예. 얼마 후원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저는 후원을 제가 받아야죠. 근데 지금 47,000원인가 그래요. 이게 5만원부터 인출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이 금액은 브런칭 스텝 우리의 운영비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댓글도 좀 잘 남겨주시고 등위로 올라갈 수 있게 여기 계신 분이 다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10분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분들 다 황태장인 네.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또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요. 경쟁률이 0.5대1 정도 되는 이 팟캐스트에 꼭 참여를 이벤트에 참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연락처를 받아야 되나요? 그냥 전체방에다가 SNS 전체방에다가 네네 해주실 거죠? 명단 딱 이렇게 올려주고 알겠습니다. 신청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본격적으로 저희 브런치 팟캐스트 오늘이 혹시 몇 회인지 아세요? 오늘요 7회요. 7회요? 네. 7회 11번째 손님, 12번째 손님인가요? 헷갈리죠? 11번째 손님이시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한국수의 유창용 대표님이시고요. 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수 대표 유창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프로필을 좀 이렇게 길게 저희 소개해 주는 옆에 사회자님이 계십니다. 아, 길게는 아니고요. 길게 적어 주신 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고등학교 졸업한 거부터 적어 주시면 그거부터 있습니다. 예. 쓴 대로 다 읽어 주시더라고요. 모르지를 않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라는 거를 제가 프로필 보고 알았고요. 예.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학교를 나오셨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카이스트가 맞아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신감 있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빨리 읽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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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학 유체 역학을 예. 전공하셨어요. 별이 다른 분이시죠? 네. 트로이. 예.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가지 않아 잘 모르는데 해병대보다 더 빡신 특전사를 나오셨다고. 쭉 네.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할 말이 많습니다. 멜버른 대학에서 경영정보 시스템을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헤럴드 기업을 다니셨고 삼성의 특검 전에 다니셨대요. 삼성 특검 전에. 자진 퇴사 이게 굉장히 그 대목이 눈에 남습니다.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니까 또 재밌어지겠네요. 외식업 입문을 하셨는데 1년 만에 두 개의 매장을 폐점하셨대요. 자랑스럽게 적어주셨어요. 또 슬픈 얘기가 또 있겠네요. 중간에. 그리고 뭐 사이트 지금 운영을 22개 정도를 하고 계신다고 할인 쇼핑몰 뭐 이런 건가요?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대에 외식 창업 프랜차이즈 학과에 편입을 하셔가지고요. 또 공부를 하셨고 2008년도 드디어 한국수를 런칭하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화려한 굉장히 이르겠습니다. 화려한 프로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브런칭 팟캐스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관객이 많이 없으셔서 좀 쑥스러워하시는데요. 저희 직접 자기소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한국수 대표 유창용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짧게 했습니다. 다시 큰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특전사 출신답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양력이 일단 많이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의 살아온 궤적이랑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브랜드 론칭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브런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요일 이렇게 추석이 있든 없든 토요일 오전에 그리고 한적한 양천구 신정동이라는 아주 초골목에서 저희가 브런치를 먹으면서 브런치 오늘 너무 좋아요. 이 무화과. 예, 무화과도 있는데요. 무화과 김밥. 예, 백은영 저희 스태프 분께서 준비해 주신 아주 귀중한 브런치와 함께 브랜드 론칭의 이야기를 듣는 브런치 팟캐스트입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 유창용 대표님의 이력의 흐름을 따라서 저희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저희 외식업을 하시면서 외식 프랜차이즈업을 하시면서 이제 공대생이죠. 공대생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의 또 기계공학 유체역학 그리고 제가 전공을 저도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기 때문에 MIS라는 용어를 아는데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예. 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예.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기계공학 전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공학과를 가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학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체역학이라고 해서 어떻게 만들면 저항을 덜 받을까? 저항, 고객 저항인가요? 아, 고객 저항 아니죠.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면 저항 지수를 낮출까? 배를 어떻게 만들면 저항 지수를 낮출까? 이게 유체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또 석사를 하신 건가요? 네, 석사. 예, 보니까 MIS 전공하셨는데 또 MIS가 또 뭐고 또 석사는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원래 군대를 안 갔다 와도 되는데 지원 입대를 해서. 아, 왜 그러시는지 군대는 왜? 가고 싶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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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뭐 네. 답하시기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원래 이제 학교 특성상 전원 면제이기 때문에. 아, 이 아. 학교가요? 네네네 전원 그 뭐, 면제입니다. 뭐 군대를 대신해서 뭐 하는 것도 없고요? 입학을 하면은 면제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 네, 이 학교의 학생들이 다 원래 그랬던 건가요? 예전 선생님들 군대 안 가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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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네. 아, 아무튼 예. 네, 그러, 예. 네.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외국에 가셨고요. 아,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고요. 예. 네. 나름대로 또 학교에서 많이 놀았고요. 예, 엄친아 냄새가 좀 납니다. 지금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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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있다가 이제 특과실을 따졌을 때 네. 예. 군대에서 3년 동안에 참 아. 잃은 것도 많고 얻은 예. 것도 많은데 잃은 게 뭘까 하니까 예. 동기들과 후배들은 이미 저기 앞에 가 있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어느 시점에 가신 건데요? 대학교 4학년 때 갔습니다. 대학교 아. 4학년 때. 네. 근데 네. 원래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카이스트 이런 공부하는 학생들은 4학년을 뭐 마치고 가는 게 보통 맞나요? 아니면 중간에 일반적인 대학생들은 2학년만 1학년, 2학년 군대를 안 간다니까요. 아 맞다. 네. 그렇죠. 아, 어디 장관이죠. 아, 죄송합니다. 민간인으로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4학년을 마치고 억지로 아니 자발적으로 뭐 네, 안 가도 되는 거를 예. 지원 입대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선 몇 개 안 되니까요. 예. 아 군대도 또 저희가 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덜덜덜하는 특전사 출신인데요. 네. 예. 그래서요. 네. 그래서 지원 입대를 가능한 데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뭐 그곳 아니면 그곳. 둘 중에 하나를 네. 가야 되겠다 해서 기왕 가는 거 뭐 병보다는 예. 예, 하사관으로 가야 되겠다. 아 부산관이구나.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네, 네. 가게 됐습니다. 네, 네. 가게 됐는데 가자마자 후회 많이 했죠. 네. 네. 지금 연배가 제가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두 번째나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번째세요. 제가 알기로 다섯 번째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동안이 되게 많아요. 아, 동안이 저 두 분 앉아 계시잖아요. 동안. 아, 네. 네. 제가 제일 일본인 것 예, 같아요. 네 대표님 연배는 제가 알고 있고 네. 그 옆에 계신 분이 나 연생 들으시면 깜짝 놀랄 분이세요. 저보다 많으세요? 저랑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데 어우 대박인데요? 예, 네. 띠동갑 이상이에요 저랑 아, 아닌가? 그 정도 아니에요? 네. 그럼 뭐, 나중에 모른 척 하겠습니다. 뭐 드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가게 돼서 네 뭐 군대 얘기를 지금 하려니까 되게 이상해요. 예. 너무 오래돼서 아, 네. 되게 힘드셨겠네요 또 하사관이시면 예,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네. 돼서 네 중간에 또 스토리들이 있지만 어쨌든 예. 지원 입대해서 가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한 다음에 예, 예 이제 특과실을 따져 보니 예. 예 얻은 것도 있지만 이제 잃은 것도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석사는 그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리스트들 랭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 랭킹을 MIS 랭킹을 보고 예. 예, 그 학교를 가게 된 거고요. 예. 물론 지금 그 학교가 1등 학교는 아니고요. 예. 학교 이름이 혹시 일단 나라가 호주래서 마음에 들어서 간 아, 거고요. 예. 1등은 당연히 뭐 미국에 있습니다. 네. 네. 미국에 있는데 왠지 느낌이 미국 가면 총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2등인 네, 멜번대를 네.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대표님들은 자수 선거하셔서 되게 뭐 고등학교 중퇴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왔다 가셨는데 오늘 정말 좀 생소합니다. 예. 아, 네. 자수 선거. 네. 자수 선거는 맞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멜버른에서 MIS 공부를 하셨고 네. 그때 그래도 경영 정보 시스템이니까 지금 혹시 경영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시는 걸 배우신 건가요? 지금 이제 MIS를 아시는 분을 처음 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저한테 축하해요. 예. 지금 이제 한국말로 하면 경영정보학 뭐 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전공할 때는 이제 생소한 학문이어서 그때는 뭐였냐면 쉽게 얘기해서 공대생이 경영학을 공부하는 게 MIS라고 아.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BA 플러스. 공학적인 뭐 이런 것들 네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를 네. 것 같고 지금 경영하는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고 네. 근데 그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떻게 내가 어떤
커리어 패스를 갈 거 있다, 어떤 꿈이나 목표나 그게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전공들을 하신 건가요? 이건 뭐 들으시는 분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공대를 지원해서 갔지만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가는 길을 보니 예. 아 나는 공대를 잘못 갔구나. 연구원을 막 가고 그래서 그런가요? 일단 위치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막 거제도에 가 있고. 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쓸데가 없는 그런 곳들을 가셨군요. 뭐 농담 반 진담이고요. 예. 지금은 너무 다 좋은 도시가 됐는데 예. 그때만 해도 예. 네, 거제도 가려면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네, 시간이. 그쵸.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장난반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진담이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 때 매스컴들이 항상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대기업들의 공과적인 예. 뭘 제조를 한다 이런 데들의 수장들은 대부분 경영학이었어요. 아. 그래서 공대생은 일을 하고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공대생을 예. 노동자로 전락하는 약간 게 이런 너무 싫었던 느낌? 거죠. 예. 예.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죠. 예, 네, 지금은 예, 맞아요. 지금은 지금 아니고 달라졌죠. 예,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 이제 저희 같은 문과가 노동자가 됐습니다. 이제 요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네. 지금은 이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일단은 그래서 이제 경영 쪽으로 좀 더 공대 베이스가 있으니 경영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자 해서 예. 이제 호주에 이제 넘어가게 됐죠. 예. 네네. 뭐 교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 건 아니었네요. 제의는 받았었었는데 예. 네. 저랑 안 맞구나라고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네. 네. 경영자의 어떤 꿈이 꿈틀꿈틀거렸던 석사 시절이었고요. 공부하시고 이제 보통 박사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네. 교수가 되든 안 되든. 네네. 근데 한국에 그 다음에 들어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네. 예. 제가 석사를 하면서 예. 아 나랑 공부랑도 안 맞는구나. 아 예. 예. 되게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지금 위화감 조성하는 발언들을 지금 예, 거침없이 내지고 네. 계십니다. 네. 예.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네. 너무 힘들게 해서. 근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좀 더 수월한 거 아닌가요? 반대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반대입니다. 일단은 예, 예. 제 언어가 아니니까요. 네. 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와서 석박사 과정을 보니까 아예 외국 석박사 과정의 프로그램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파야 되니까. 예.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좀 틀린 것 같고요. 이제 석사 과정이 끝날 때. 예.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가 예. 돼버렸어요. 예,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가 돼버렸는데 이제 제 베프 중에 하나가 이제 네팔 친구가 있었어요. 네, 네. 네팔인이요. 네, 예. 네팔. 네, 네팔인데 왕자입니다. 나. 네, 왕자. 왕자. 네. 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사진 보여줬는데 진짜고요. 아. 제가 투어한 적이 있었는데 예. 진짜입니다. 물론 소수민족의 왕자.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이제 그 친구는 저는 이제 그 모사의 싱가포르 지사로 그때 지사의 입사 원서를 냈고 예. 합격을 했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호주에 남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땡땡 회사에 예, 그 친구도 네. 지원을 했었는데 예. 그런 이제 맨날 나오는 얘기 있죠. 네. 그 친구는 안 되고 저는 되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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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한국 말을 할 줄 알아서. 아, 네. 그 회사가 예. 예. 그 회사가 카운트 파트너가 예. 네, 한국 회사인데 한국 사람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얼떨결에 네, 호주에서 살게 시작을 했죠. 네. 여기까지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약간 게으른 천재 느낌이 좀씩 나는데요. 싱가포르 지사라고 하셨는데 호주 지사를 말씀하신 싱가포르의 회사인데 호주 지사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월드 브랜드인데. 예. 브랜드 이런 거 얘기해요. 예, 네, 얘기해요. 여기 저희 뒤에 MBC 있는 HP. 예. 아, HP요. 네, 네, 네. 예. HP에 이제 싱가포르에 살고 싶어서 네, 근로지사 이제 지원을 했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호주권은 미국권이랑 예. 틀려서 네. 네. 이쪽 동남아시아권 쪽에 라인업들이 잘 되어 있어요. 예. 한국, 일본은 미국 쪽에 이렇게 되어 있듯이
네. 아, 호주는 이제 뭐 싱가포르 이쪽 동남아시아권의 라인업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일을 하시게 되신 거네요. 네. 그러고 네. 나서 이제 강제 진출이 아니라 강제 삶을 살게 됐죠. 네, 호주에서 예. 구이로 이제 네, 한 7년 정도 네,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결혼은 언제쯤 하신 건가요? 결혼은 늦게 했습니다. 아. 네, 서른. 아, 지금은 뭐 보통인 그러니까 거죠. 그 네. 외국에 있을 때 하신 건 아니시란 말이죠? 아, 출장 갔을 때. 예. 아, 이제 한국으로 출장 갔을 때. 예. 네. 네, 한국으로 예. 출장을 갔었을 때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예. 뜨거운. 예. 아니요, 뜨거울 수가 없죠. 저는 호주에 사니까. 아, 네. 아,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뭐 워낙 문명이 좋아졌으니까 그때 이제 ICQ라는 게 처음 ICQ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예 많이 모르죠. 네, 네. MSN은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MSN. 나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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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N 전신이 ICQ인데 아. 네, 메신저. 예. 네.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호주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서머 타임 적용 안 했을 때 한 시간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직장에 있을 때 그다음에 집사람도 회사에 있을 때 ICQ를 통해서 네. 채팅을 엄청 많이 했었고 예. 이제 물론 이제 출장 나와서 이제 집사람을 만나게 됐었는데 소개를 만났어요. 사촌 동생 후배라. 소개팅인가요? 그냥 자연스러운 소개였나요? 아닙니다. 그냥 원래 소개를 지속적으로 해 주려고 했었었는데 예. 예, 저랑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나다가 예. 이제 제가 이제 출장 일정 마치고 이제 호주로 복귀하는 전날 만났었어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사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예, 예. 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다 눈물 뚝뚝 흘리고 가셨어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예, 전날 만나서 네. 딱 봤는데 여운이 남아서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아, 출국을 해야 되니까 네. 호주 비행기가 그 당시 이제 저녁 비행기라 그 다음 날 예. 이제 점심 때 가서 네, 다시 한번 보고 아.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갔죠. 호주로.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ICQ 아까 얘기했던 ICQ. 예. 그다음에 이제 외국은 가면 왜 선불 카드라고 국제 전화 네, 하는 거. 예. 그건 이제 뭐 20불짜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다가 아. 이제 통화도 하고 네. 그렇게 예. 해서 이제 물리적인 연애가 없었어요. 네, 물리적인 연애가 뭐 만나보고 뭐 영화도 보고 예, 이런 게 전혀 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영화를 해서 그 모은 20불짜리 폰 카드를 모아서 결혼할 때 제가 이제 써가지고 선물로 줬죠. 예. 네, 쫙 만들어서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 두께로. 로맨틱한. 네. 근데 호주가 지금 계셨던 데가 한 20년 전 얘기신가요? 이게 20년까지는 아니죠. 예, 근데 벌써 20년 됐네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유학생들이나 워킹홀리데이나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별로 없어서. 지금에 예. 비하면 뭐 거의 없다시피고 예. 시드니 쪽에 지금 예. 집중이 돼 있고 예. 이제 제가 있었던 멜번이라는 곳은 이제 예. 갔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예. 그 조용한 영국풍의 나라라고 생각하죠. 예. 멜번이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수도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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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그렇게 어디요? 물어볼게요. 어디가 수도예요? 시드니라고 그러려. 시드니? 아니에요. 시드니 아니죠. 아시잖아요. 캔버라. 이거 봐. 아, 이러면 나 야, 시드니를 생각하면서 나 비웃었어. 나 내가 시드니가 아닌 걸 알고 여쭤본 건데. 알겠어요.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예. 알겠어. 예.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 네. 멜본이 예전에 시드니처럼 변했어요. 예. 네, 인구도 아, 엄청 많이 예. 늘고 너무 복잡해졌고. 제가 그래서 장거리였나 되게 힘드실 건데 제 기억에 한 10년 전만 해도 호주에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만날 법한데 이렇게 한국 장거리연애 장거리도 아니죠. 뭐 인터넷 선불 카드 연애 네, 이거를 네. 하는 게 좀 신기해서 여쭤볼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애하시고 결혼은 한국에 들어오신다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서 결혼하신 건가요? 네. 어. 들어오게 되시면서가 아니라 집사람 때문에 들어왔죠. 아, 로맨티스트시네요. 네, 네, 네. 일단은 네. 이제 혼자 생활을 19살 이후로 쭉 혼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 사시고 뭐 그렇죠 예. 이제 뭐 대전에 살고 뭐 예. 네,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혼자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가 예. 이제 호주에서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딱 했는데 이제 예. 제 구두를 보면서 이제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아, 예. 네, 혼자 센치해져가지고 예. 야 이거 못 살겠다.
라는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호주는 되게 되게 환상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와이프 되시는 분을 오기 와서 이민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예. 불렀죠. 네. 아. 제가 일단은 지금 장인어른한테 예. 네, 일단 허락을 구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결정되기 전에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네가 결정을 해라. 어디에 살 건지. 그래서 아. 호주에 살 건지 한국에 살 건지. 그래서 그때가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 그 직장을 예. 다니고 있었으니까 추석 연휴 때 이제 앞뒤를 붙여서 휴가를 내고 이제 왔었죠. 그리고 거기 있어 보면서 집사람이 결정을 한 거죠. 전 한국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예. 마음을 먹고 이제 호주 생활을 정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취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 기존 회사의 카운터 파트너가 모모 회사였기 때문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실명을 네네. 예. 네. 그래서 그쪽의 특채로 바로 네, 법인장 추천으로 해서 아 삼성 네네. 맞으시죠? 예. 네, 그쪽에 아. 이제 네. 바로 추천으로 해서 네.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뭐 별 이렇게 솔직히 부담은 없었어요. 예, 예.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데 예. 들어와서가 문제였죠. 어떤 네. 회사였고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저는 기획을 했었었고요. 전략기획 이제 예. 비니스트 쪽의 전략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한국이 좋아서 예. 네, 한국말 하고 싶어서 회식 때도 한국말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365일 중에 360일을 외국을 보냈어요. 혹시 삼성 어떤 계열사였죠? 삼성전자신가? 아니요, 본사입니다. 본사. 아 그러세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이랑 편제가 틀리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보통 한번 가면 뭐 밴쿠버에 한 6개월, 뭐 이런 식이었어요. 뭐 퍼스에 뭐 한 6~7개월, 뭐 이런 식의 장기 프로젝트. 그 결혼을 했으면 되게 선망하는 그런 포지션 아닌가요? 그거는 아닌가? 아니죠. 저는 이제 물리적 한국에서 연애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회사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휴가를 거꾸로 왔었죠. 뭐 밴쿠버에 있으면 밴쿠버에. 예.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오고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네. 근데 별로 저는 좋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네. 한국에 있었고 싶었습니다. 예. 몇 년 정도 일하시게 된 거죠? 거기도 한 7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되게 힘들어하시면서 되게 오래 일하시네요, 보통. 예. 공부도 힘들어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고. 제 예. 컨셉과 특기가 예. 인내와 끈기입니다. 예, 저기 여기 같이인데 이 회사에 같이인데 여기 이 공간 회사에.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또 써주셨으니까 또 질문을 안 할 수 없죠. 여기 뭐라고 써주셨죠? 삼성 퇴사했던 네 얘기. 특검 정리 후에 자신 네, 퇴사를 하셨다고. 저희가 이제 책이나 언론에서 봤을 특검 이후에 네, 자진 퇴사를 했다. 이거 뭐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건 뭐 민감하기 때문에 그건 스킵을 하고 딴 거는 없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딴 거는 없고 네. 이제 뭐 제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고요. 제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고 이제 좋은 꽃길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그 소신 가치 이런 건가요? 다른 걸 하고 싶다라는 방점을 딱 찍어준 거죠. 네, 계기가. 예. 그래. 예. 그리고 그 다음에가 창업인가요? 어떻게 네, 된가요? 외식업에 입문하셨는데 예. 1년 만에 두 개 매장을 폐점하셨다고. 지금 그게 지금 한국 수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왜 외식 그게 좀 신기해요. 예. 그렇게 그런 거를 거기다 대고 질문하시면 돼요. 예. 이제 방해할까봐. 예. 네, 아닙니다. 저기 이거는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 절대 나가면 안 되고. 아 예. 네. 그러면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예. 퇴사 전에 저희는 이제 다른 데 발령을 받고 승진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브랜드. 예. 그냥 뭐 샷다맨 뭐 요 예. 정도. 를 생각했었죠. 외식의 외자도 몰랐는데. 예. 예. 그래서 바로 집 앞에 네 오픈을 했지요. 지금 죄송한데요. 가맹점을 하셨다는. 가맹점입니다. 예. 네, 가맹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를 내시고 또 하나 더 내신 거예요. 그 한꺼번에 브랜드. 두 개 오픈했습니다. 한꺼번에. 검증도 안 됐는데 두 개를 하신 거예요. 검증이 브랜드만으로도 검증이 된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인데. 현재도 아주 예. 탑입니다. 네. 유 대표님 스스로가 외식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닌데 그걸 전혀 모르고 무식했던 거죠. 너무 용감하시네. 일단
장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장사의 개념이 아니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토 그 매장을 꿈꾸셨군요. 처음부터 오토 매장으로 해서 처음부터 다 직원 놓고 그랬었어요. 네. 예. 네. 그러네요. 투자 점주신이네요. 예. 네. 그래서 그 브랜드를 해서 바로 쉽게 망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이제 나름대로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식의 외자를 몰랐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돌아보다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아까 여기 허 대표님이 계시는 남양주 쪽부터 시작을 해서 쭉 봤었는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엄청 후회를 했죠. 제가 이제 찍었던 자리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초대박들이 났었고, 근데 제가 결정한 그냥 집 가까운데 하자. 집 앞에 잠실에다가 한 거는 두 개가 망하고, 네. 네, 이런 케이스였는데 바로 오픈하자마자 느낌이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기획을 숫자에 좀 빠르기 때문에 기획을 했어서 딱 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뭐 버텨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조기 폐점을 하는 게 살 길이다라는 이제 숫자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저질러 놨으면 뭘 좀 챙겨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들이 너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제 뭐 조물주님들, 네, 어마어마한 두 분을 한꺼번에 만났어요. 오픈하자마자. 쉬운 분들이 아니었는데 계약을 하고 운영했었던 거군요. 저는 뭐 그런 게 없었죠. 왜 그러냐면 항상 이제 제가 어디 가서 항상 그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 남자들의 힘은 내가 아니라 명함이다. 네. 보통 명함을 주고 받잖아요. 예. 근데 제가 퇴사를 하니까 명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데 나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좀 비참하다고 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예. 확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는 이제 무조건 입사와 동시에 명함부터 만들어 주는데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런 뭐 자괴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들이 예. 있어서 바로 이제 몇 개월 안 됐었을 때 느낌이 와서 이제 본사 담당자들 불러서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탁을 했죠. 일단은 이제 1등부터 전국 1등부터 15등까지의 점포명만 알려달라. 네. 점포명만. 그 외에는 이제 대외비일 테니까. 그래서 점포명만 알려달라 해서 점포명만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뒤졌죠. 직접 가봤죠. 가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식한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상권 분석이었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상권 분석이 뭔지도 몰랐었을 거니까 그때는 예.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상권 분석을 모를 때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엑셀에다 정리를 했어요. 네, 그 점포 기준으로 뭐 정류장이, 학교가, 뭐 기타 있잖아요. 집객 시설 뭐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거 그걸 엑셀화 한 다음에 수치를 넣었죠. 가상 수치를. 그래서 이제 그걸 점수 도표를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서 점포를 찾았죠. 네, 그거에 합당한 점포를 찾기 시작해서 찾았습니다. 찾아서 찾을 즈음에 이제 폐점을 했어요. 두 개 매장 다요? 네. 두 개 매장을 다 폐점했었고. 손실은 얼마나 보셨어요? 두 개. 두 자리억이요. 네, 그렇게 네. 많이 큰 동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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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몇 년도였어요? 2008-9년 되는 것 같아요. 해피리면 또 네네 네. 2008-9년 네. 네 그때 당시 잠실에서 가장 분양가 비싼 높은 거기에 하필이면 들어가서 네. 혹시 그때 그 매장들 임차료 기억나세요? 네 어느 정도였나요? 놀라실 텐데 예, 한번 무식했습니다.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17평 한 칸에 그때 당시에 부가세 별도 700. 17평에 한 평에 한 칸. 네. 한 칸에. 네. 아, 예. 뭐 해도 답 안 나오는 임대료 아니었나. 근데 그게 벌써 10년도 더 전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으로 따지면 예. 네. 예. 네. 비싼 데를 들어가셨네요. 네. 비싼 게 아니라 답 안 나오는 답 자리죠. 안 나오는 예. 네. 예. 뭘 해서 그거를 할지 예. 그건 생각이 없었거든요. 예. 브랜드만 믿었기 근데도 때문에. 근데도 그 브랜드에서는 그거를 승인을 한 거예요? 그 땡땡 브랜드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같이 갈지 모르고 예. 지금 이제 가끔 이제 자주 보거든요. 예. 만나면 갈굽니다. 네. 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냐? 예. 근데 그때 고집이 되게 세셔서 혹시 본사에서 그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 자리 자체를 본사에서 추천해 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그러죠. 너희들이 제출해 준 물적 네. 자료가 있다. 아. 근데 뭐 그렇게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예. 네, 오히려 이제 다른 길을 찾았던 게 이 자리가 아니면 다른 자리로 가자. 네. 어차피 인테리어는 날리는 거고. 네. 장비들은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걸 택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조물주님을 너무 잘못 만나서 뭐 상도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네, 계약 3년 했으니까 저는 3년치 다 주고 나왔어요. 오 마이 갓. 네네. 뭐 내 거가 없더라고요. 바로 이제 뭐 선수분들이라서 바로 명도부터 날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때 예, 여파가 되게 오래 갔지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서도 계산상 답이 안 나와서. 네, 그냥 뺐습니다. 근데 그러면 두 개를 이제 접으면서 손실을 많이 봤는데 또 매장을 또 다른 사이트에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 이제 그때 이제 한국수를 하게 생각을 아닙니다. 한국수는 아직 나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아, 부지런히 가야 되겠네요.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네. 다른 자리를 물색하셔서 다른 아까 하셨나요?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이제 그 아무리 대기업이고 뭐고 못 믿겠다. 네.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교육기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 나름대로 그냥 혼자 판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점수화 시켜서 합당한 자리를 찾았죠. 네, 합당한 예. 자리를 찾아서 같은 브랜드로 찾았어요. 니네가 이제 약간 저게 생기죠. 네, 오기. 오기가 생겨서 그리고 나서 폐점과 동시에 이제 장비는 그대로 다 쓰고 인테리어 다시 하고 손실은 손실대로 제가 다 보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오픈을 했는데 두 매장 다 네, 지금은 이제 기록이 깨졌겠지만 그때 당시 네 전국 1등 네, 오픈 매장 네, 네. 그 기록을 제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짜리였나요? 한 곳은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특수 매장을 뚫었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 네, 그걸 뚫었고 한 곳은 그 인근에 있는 네, 자리를 이제 뚫었죠. 그래서 기존 대비 매출 대비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출의 5%가 임대료로 나가는 수준이요? 네. 어머 훌륭하네. 그 매출이 높은 거였네요. 임차료는 적정한 거였네요. 임차료가 엄청 낮았습니다. 아 들어갈 때부터요? 네네. 임차료가 예. 지금 전국 평균의 반도 못 미칩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하시면서 이제 뭐 손실을 다 어느 다 보게 된 건가요 이후에? 그러면 네 그럴 리가 없겠죠. 예. 그 대기업의 그런 브랜드들이 그렇게 점주님들을 많이 이렇게 예. 그리고 한계가 있겠죠. 예, 네. 두 자리역에 손실을 봤는데 그게 왜 세상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했어요. 예. 근데 예. 직장 생활을 그 전까지 뭐 추정하면 한 10년 정도 하신 건가요? 몇 년 하신 거예요? 13년. 네. 돈을 많이 버셨었나 봐요. 과거에. 많이 번 거는 아니고요. 네. 네, 열심히 잘 모으셔서 뭐 모르겠습니다. 네,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네.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읊어주신 게 있는데요. 예, 뭔가요? 유년기는 유복하게, 청년기는 빡시게, 현재는 열심히해요. 유복한 환경이었군요. 아, 네. 유년기는 초딩까지, 중학교까지? 아, 그래요? 네. 소세지 반찬만 드시는 그런 느낌이었네요. 유년기까지는. 유년기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였죠. 예. 제가 이제 70년대 초등학교 들어갔었는데 네, 사립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와. 네. 예, 부러운. 네. 제가 생각했던 네. 것보다 그럼 더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예. 저는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저보다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네. 비슷할 것 같은 네. 불길한 예감. 동안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기 예. 허 대표님보다는 몇 살 어립니다. 네. 아 네. 여기서 확실히 네 낫다고요. 아 위시라고 하셨다고요? 아니요 아래로. 아래.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번 궁금한 게 그 두 점포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신지. 네. 몇 년째 운영하고 계세요? 십몇 년 됐죠? 어머. 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아 근데 왜 지금 왜 근데 공개를 왜 안 하시는 거죠? 브랜드를? 브랜드요? 예. 너무나 위험한 브랜드라. 그래요? 지금도 네. 하고 계시면은 그래도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 여기 관계된 사람들이 제목 알 거예요. 스토리가 네. 워낙 유명한 근데 스토리라서. 근데 프랜차이즈가 네. 사실은 뭐 10년, 20년 전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능력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본사에.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제가 예. 근데 그 브랜드를 예. 한 열 몇 개 합니다. 아, 네. 예. 그때 당시 용어가 없었죠. 메가 프랜차이즈. 예. 예. 아. 를 이제 예. 컨셉을 잡아서 네.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두 매장 이후로. 네. 네. 예. 스토리가. 예. 그래서 현재는 두 개만 그냥 운영하고 계신다. 아니죠. 아니, 열 몇 개 하시고. 열 몇 개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와, 예. 열 정확하게 몇 개인가요? 취조하시든 야 좀. 왜냐면 우리 청취자를 생각하시는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오, 그 정도인가요? 네. 세지 못하는 거 저 좀 주세요. 부럽습니다. 와, 예. 그러면 거기 위치는 예. 어느 정도 어디 위치였나요? 네. 예. 저 한국수로 나왔습니다. 한국수 대표님. 네. 네. 아, 예. 메가 프랜차이즈. 워낙 짱짱하셔 가지고. 예. 그쵸? 메가 프랜차이즈로 하시는 이력도 좀 특이하네요, 사실은. 그럼 한국 그러니까 메가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를 창업하신 쪽으로 넘어가신 거잖아요. 네. 몇 년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일하는 스타일이 멀티입니다, 멀티. 네. 네 지금도 그렇고. 동시다발적으로 네. 거의 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 매장을 이렇게 메가 프랜차이즈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총 한 몇 년 정도 하시고 이제 한국수를 이제 결정적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지금 이제 네, 질문지가 계산... 없어서 이제 써가면서 예, 예. 지금 아, 네, 괜찮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제 그 한국수를 아직 더 멀었고요. 아, 또 남았어요. 아니 지금 메가 프랜차이즈 다 왔다 생각했는데 또 뭐가 있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메가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회사화가 된 거죠. 회사화가. 아,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여러 개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회사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회사를 별도로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거대의 브랜드와 이미 협약까지 완료가 됐었고, 아, 네. 대신에 이제 저희 이제 달란트가 저기 앞에 계신 분이랑 저번 때 만났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저는 이제 특수상권들의 예, 그 네. 근데 이제 배은 대표님이랑 조금 라인이 틀려서 다음번에 예. 한번 소주 마시면서 한번 둘이 얘기하면 겁나 재밌을 거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예, 좀 다른 이제 특수상권이라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메가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모든 시점은 동시다발입니다. 네, 모든 시점은 동시다발이고 비어 있는 시장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 시장을 그 의미가 네. 남의 브랜드를 그냥 매니지먼트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루즈해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거는 이제 장사와 비즈니스의 그 경계선에서 애매모호한데 저는 이제 뭐 장사가 좋고 뭐 네. 비즈니스가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는 이걸 더 확장을 하고 싶다라는 아. 게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게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 이제 RS가 생기면 저희 이제 회사명인데 RS인데 RS가 생기면서 외식 기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컸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프레임이 했었는데 그 프레임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은 너무 흔해서 이제 레드 오션으로 가는 하지만 저 때는 블루 오션도 아니었고 컨세션 시장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들어갔었었죠. 네. 그 컨세션 시장이라는 게 없었었을 때 들어갔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전에 지하철은 지하철 나오면 오뎅 떡볶이 있고 이런 지하철이었다가 어느 순간 뭐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요렇게 예. 이제 그 전에 제가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 라인업을 잡았죠. 잡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저희 회사는 라인업을 딱 잡은 거는 리조트였습니다. 리조트. 예. 네. 네. 네 리조트의 라인업을 잡고 그다음 리조트 F&B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F&B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시작을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고 이제 키오스크 타입, 예. 부스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부터 작게 시작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섹션에 하나가 들어갈 게 두 개 세 개가 되고 네 이렇게 예. 되면서 이제 지구력을 이제 실력을 키운 거죠. 예, 실력을 키운 거고. 그때 무슨 브랜드로 들어가신 건가요? 여러 브랜드입니다. 아, 그걸 프랜차이즈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MD 구성을 하는 거죠. 아. 네. 적재적소.
적재적소. 왜 그러냐면 예. 거기 갔었을 때 그 원래 있었던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보고 아 여기 자리에는 뭐야라고 아. 딱 놓으면 보통 세네 배 뜁니다. 어. MD가 그렇게 되게 중요한 게 아시죠? 네.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MD 자처한 MD가 된 거잖아요. 리조트의 MD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로 MD 비즈니스를 만드신 건데. 그러면 그 브랜드마다 직접 가맹 계약을 통해서 머천다이징을 하시는 건가요? 브랜드들을 그렇게? 처음엔 그랬죠. 아. 처음도 이제 꽤 오래전에. 네. 예. 지금은 이제 반대죠. 아, 예. 네. 네. 저희가 갑이고. 예. 아 우리를 연결해달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아. 특정 리조트를 운영을 하면 상당히 많은 MD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 치킨이다. 예, 치킨은 꼭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네. 계약 관계가 그러면 리조트와 이렇게 해서 가는 관계로 바뀌신 거예요? 그렇죠. 리조트 예. 수주라고 하죠 저희는. 네. 리조트가 수주. 권한을 줘서 너네가 구성을 할 권한을 주는. 권한을 형태. 주는 게 입찰을 통해서 예. 계약을 따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예. 이제 여러 가지 시금 시설들을 예. 예.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예. 네, 그러면 이제 MD들이 필요한데. 예.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이제 그것도 꽤 오래전 얘기인데 네 그때만 해도 뭐 한식 중식 일식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예. 네 휴게소도 그랬죠. 네 지금 휴게소 예. 어떻게 바뀌었죠? 네 똑같습니다. 브랜드가 먼저 하죠. 두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 어떻게 그 컨세션의 리조트 처음이 리조트였다고 했는데 영업을 어떻게 처음 이렇게 뚫게 되죠?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예, 중에 하나인데 궁금해하죠. 네네네. 네, 네. 예. 뭐 커넥션이 있었냐부터 예. 시작해서 아, 지금 커넥션이 있다는 소문이 제일 많이 나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예. 특히 어르신들은 예. 더 그런 얘기 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저희 회사에서는 생영업을 합니다. 제가 영업을 하고 예. 네. 항상 관계된 인간관계에서 연결되는 저는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해본 적은 없고요. 타겟팅을 잡으면 거기에 예. 맞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기획안을 만들죠. 그 제안서를 만들고 네 그걸 결과물로 보여주는 게 이제 1번 답이죠. 근데 네. 지금은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죠. 처음에는 네. 근데 그거를 뭐 리조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받았고요. 그거 뭐 그 계기가 그 그런 우연이라고 그냥 노력에 대한 결과일 텐데 그래도 첫 영업이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어떤 뭐 사연 같은 게 있을까요? 첫 영업이 제가 아까 멀티라고 말씀드린 게 예.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때입니다. 네. 예. 물질적으로 제일 힘들었었을 때 같이 이제 아까 매장도 이제 추가로 이전도 하고 영업도 하고 수주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직원이나 회사의 틀이 전혀 없었을 때니까 네. 엄청 많이 힘들었었죠. 그 아까 가맹 좀 여러 개 하면서도 점장 체제로 하면서 뭐 따로 본사에 뭐 충분한 인력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초창기 때니까 뭐 그래봐야 네. 예,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아, 초창기 때 네. 같이 네. 진행을 하셨군요. 예. 네, 다 말씀드렸듯이 네. 네, 한꺼번에 다. 네. 시간이 남으니까요. 네. 제가 네. 매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두 개였었을 때도 저는 매장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남는 게 시간이라 맨날 그 생각만 한 거죠. 이제 어떤 프레임을 짜야 될까. 예. 그 프레임이 리조트였고 그리고 나서 첫 수주가 한꺼번에 또 두 개가 됐어요. 이제 하나는 강원도 하나는 경상도. 아이고, 네, 극과 극이죠. 네. 극과, 예. 네, 극과 극이었는데 역시 이제 프레임 짠 대로 이제 예측은 한 것보다 훨씬 더 매출 계획이 아니라 예측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왔고 리조트 입장에서는 뭐 기본 세네 배 이상씩 다 같은 자리였는데 저희가 이제 제안한 브랜드 아니면 제안한 품목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예. 그 리조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 컨세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 성수기랑 비수기가 되게 극명하고 좀 일반적인 로드샵의 어떤 그런 상권이나 입지 운영 방식 이런 걸 좀 다르잖아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컨세션은 아시다시피 이제 크게 이제 아실만한 브랜드로 나뉘면 공항이나 이제 교통 예. 쪽,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잘 아시는 유통.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쪽에 있는 이제 레저 리조트 네. 예. 이런 쪽. 예.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나눠요. 네. 저는 그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제 그 유통 쪽
을 관련은 하고 있지만 자세히 저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네. 이제 리조트하고 레저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다루는 회사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 대기업들이 왠지 할 것 같은데 안 하나요? 대기업이죠. 저희는 이제 소기업 축에 들어가니까. 예. 근데 이제 한 세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이제 알 아움은 안 합니다. 네. 아, 예. 네. 지금 이제 아모제. 아, 아모제. 예. 네. 그다음에 ECMD. 예. 네. 그다음 저희 회사. 네, 이렇게 세 개가 리조트 쪽을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유통이나 뭐 아홉 신세계푸드 뭐 이런 거는 네. 리조트 쪽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예. 되고요. 지금 이제 레드오션 리조트나 이런 특수 매장들이 레드오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이 염두해 두고 계시지는 않아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예, 성수기 네. 비수기에 대한 극명한 차이 때문에. 그 극명한 차이 때문에 운영하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반 로드샵 같은 경우는 예. 직원이나 뭐 이렇게 보면 뭐 똑같은 일을 똑같이 계속 돌아가는 패턴이지만은 예. 특수상권 같은 경우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열심히 일하고 예. 조금 여유로울 때는 저희는 이제 조금 뭐 휴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쪽 파트 직원들은 더 네. 있죠. 네, 그런 네. 게 있고 그다음에 인원 계획하기가 편합니다. 네, 인원 계획을 하기가 예. 특수 매장이 훨씬 쉽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드샵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홀 주방 뭐 이렇게 나눠서 네. 쭉 몇 명이 갑니다 이런 게 있겠지만은 특수 매장 같은 경우 비수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큰 평수여도 뭐 예를 들어서 매출에 따라서 한 명이 근무해서 가능한 때도 있고. 예. 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성수기 때는 뭐 몇백 명이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예. 네, 그게 이제 데이터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하던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좀 수월합니다. 파트타임 인력을 잘 활용하는 구조인가 보네요. 그렇죠. 예. 네, 직원과 파트타임의 적절한 비율. 예. 네. 그러면 11년을 다 운영하더라도 그렇게 잘 탄력적으로 수요나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운영하면 수익이 괜찮은 모델인가요? 힘드셔서 컨디션 안 한다고 하셨네요 아까. 예. 로드샵 대비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예, 좀 노하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럽죠? 아, 왠지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 예. 아 그런가요? 저는 좀 다른 저는 깊지가 않아가지고 그 리조트에서 스파성으로 하는 그거랑은 또 다른가 보네요. 스팟성이 어떤 뭐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행사? 예. 그거죠 예, 팝업. 사실은 예. 그런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또 다른가요 브랜드마다? 지금 좋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팝업도 괜찮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름 시즌에 뭐 대명 뭐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뭐 아 예, 예, 예. 스팟성으로 예. 오시는 분들 예. 그거는 이제 뭐 스팟성으로 오시는 거고 저희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식사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지금은 이제 키오스크 이런 거보다는 이제 예. 푸드코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푸드코트. 네. 네. 워터파크에 네. 가시면은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푸드코트인데 이제 아예 턴키로 네. 이제 하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런 것까지도 다 컨세션 영역 안에 다 있다 있는 거 아닌가? 임대 매장까지. 아, 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여쭤본 거예요. 저희도 거예요. 초창기 네. 때는 요즘 뭐 무슨 뭐라고요? 팝업? 예. 이라고 예라고 하나요? 근데 이제 저희도 초창기 때는 이제 그런 식의 일회성을 네. 했었어요. 그리고 네. 재미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뭐 락 페스티벌을 간다든가 예.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커리어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포뮬러 원 예. 예, 영화 포뮬러 원 아까 무화과 보고 그래서 딱 생각났는데 예. 영화 포뮬러 원의 식음을 저희 회사에서 운영을 했었죠. 네. 수주를 받아서 네. 뭐 그런 거 이제 네. 재밌었죠. 캐터링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네. 단타성인데 예. 직원들이 즐거워합니다. 아. 대부분 그게 저희 회사를 보면 비수기 때 많거든요. 예. 네. 봄 가을이 제일 많은데 저희는 봄 가을이 비수기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케이터링 영역까지도 좀 할 수 있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예. 꽤 오래전 얘기인데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연도 좀 저도 뭐 네. 하나 적어올 걸. 네. 그래서 아니, 이제 예. 재미 사실은 이제 어떤 그림보다는
직원들의 제안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대표님. 그래서 네. 야, 재밌겠다. 아. 뭐 있으면 되니. 그래서 저희는 바로 몽골 텐트부터 샀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가보니까 몽골 텐트는 쳐주더라고요. 빌린 것도 아니고 샀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재밌게 그랬죠. 뭐 락 페스티벌 난지도에서 한 뭐 예. 이런 것도 있고 한강변에서 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저도 재밌었고요. 예. 네. 재밌었고 어우 뭐 그때는 뭐 음식이든 뭐 음료든 뭐 파는 개념이 아니라 거의 던지는 개념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세팅이 안 됐었을 때여서 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재미있게 보냈었어요. 네. 네, 재미있게. 지금은 이제 뭐 푸드트럭이나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예. 네, 굳이 뭐 저희까지 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네. 향수를 빨리 가야 돼서 네. 컨세션을 하고 또 메가 프랜차이즈를 같이 또 이렇게 하게 되신 거죠? 네,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네, 동시에 매장을 더 늘려가고 예. 근데 이렇게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한꺼번에 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직원이 5명밖에 없으시대요. 지금도요? 네, 뭐 필드 현재. 빼고는 아, 네. 예. 뭐 아웃소싱의 전문가일 수도 있겠네요. 어, 네. 직원의 5명은 한국 수만. 아, 그래요. 아, 네, 네. 아, 여기 그렇게 딱 적혀 있어요. 아,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메가 프랜차이즈로 하는 거는 따로 뭐 본사 직원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저 회사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두 아. 회사에 있는 분들을 서로 교류하거나 만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교류하기 뭐 아는 정도죠. 아, 네. 네. 아 저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같이. 아, 있지 물리적인 않나? 공간도 같이 있는데 저희는 네. 이제 지역적으로 멀기 때문에 아, 아, 네. 예. 예전에 한번 워크숍을 같이 했는데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서로 이제 다르니까요. 네. 네. 하는 업이 틀리니까. 네. 아. 예, 그래서 컨세션 사업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수가 맞나요? 또 뭐 있나요? 그 중간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1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바로